제가 얼마 동안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승자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선거에서 이긴 사람들,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고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해서 대통령, 부통령들이 와서 사는 것이고 내각 모든 강녀들이 선택받아서 사는 것이고 세계의 대사들이 선택받아서 각 나라를 대신해서 와서 사는 것이 워싱턴 DC다. 그래서 그 워싱턴 DC에 사는 사람은 우리는 위너들이다, 승자들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선택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패자가 아니라 승자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무엇이냐?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승자가 되게 하는 길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훌륭한 인물 중에 다윗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라는 다윗이란 뜻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선택하실 뿐만에 다윗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순진했습니다. 우정이 넘쳤습니다. 신실했습니다. 예술성이 높았습니다. 희로애락 감정이 풍부했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또 한편 용맹스러운 군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 자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품이 신실하고 우정이 넘치고 순수하고 고생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술성이 풍부한 이 비파, 요즘 말하면은 이런 그런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현악을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했다. 이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풍부한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대중적인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임금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대중적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사울은 왕권이 기울어지게 됐습니다. 그때에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을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글락의 용사들, 헤브론의 열두 지파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서 충성을 약속하고 그리고 다윗을 임금 삼으려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인기가 있었고 그만큼 대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인간관계가 좋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택된 사람들이 싸움도 잘합니다. 무기도 잘 다룹니다. 어떤 때는 2만 명, 어떤 때는 5만 명, 12만 명씩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대상 12장 읽다 보니까 아주 그 이사갈 지파라든지 스불론 사람들 가운데 무기를 가지고 싸우기만 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자질,
성품이 아주 훌륭한 내용을 여기에 또박또박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좋은 성품 네 가지를 본문에 있는 대로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 시세를 잘 아는 자라. 32절에 보면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 시세라는 말은 이 때의 정세를 바로 아는 사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바로 아는 사람, 정보에 밝은 사람, 때를 밝히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 크리스천의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싸움터에 나갈 때에 정황을 자세히 살피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결단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은 때를 분간할 줄 모르는 처녀들은 잔칫날 신랑이 오는 것도 모르고 굴굴 잠을 자고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신랑이로다 마주 나가자 할 때에 등불에 불이 없어서 불을 켤 수가 없어서 그냥 저 주유소에 가서 석유 좀 사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나가라고 그랬어요. 쫓겨났어요. 그런데 때를 분명한 사이 영리한 처녀들은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고 완전한 준비했다 나가 맞이해서 그 신랑이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하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또 어떤 청지기는 주인이 먼 나라에 갔을 때에 종들을 잘 돌보고 있다가 주인이 밤중에 오더라도 나가서 맞이할 수 있는 충성된 청지기의 비유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무엇이냐? 시세를 바라야 돼. 때를 바로 알고 준비하고 결단하는 것. 성공하는 사람은 정보에 밝혀야 됩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지금 어느 때인가? 그걸 바로 살피고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기를 로마에서 13장 11절에 이 시기를 알고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승자는 언제나 때를 알고 시기를 분별하고 준비했다가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 21세기를 사는 사람은 때를 바로 아는 사람이 21세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서의 교훈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때를 밝게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광림교회에서 저 북한에 평안북도 선천에다가 국수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국수공장에 우리 월드비전 한국의 오재식 회장께서 김혜자 탤런트 김혜자 씨와 같이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갔을 때에 내가 거기서 태어난 것이고 거기 어렸을 때 놀던 내 살던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비디오를 좀 찍어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가서 찍어봤어요. 가보니까 옛날과는 판이한 아주 그 집들이 다 낡았고 살 수 없는 고장이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피곤해 지쳐고 배고파서 그늘 밑에서 한숨 짓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던 집을 그 여기 있는데 같이 온 거 보니까 옛날과도 더 외적 말기 때보다 더 형편없이 살아요. 그리고 그걸 찍어가지고 와서 그걸 제가 유심히 보다가 내가 살던 고장을 좀 찍어가지고 오라 했더니 이분이 잘못 알고 딴 데를 찍어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내가 알만한 고장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 광림교회에서 국수공장을 만들어서 그 불쌍한 어린이들에게 국수를 먹고 노래를 하고 무용을 하는 것이 그 비디오에 비춰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거기에 우리가 사랑으로 돌본 일을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귀순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북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6,000km나 날아가서 알래스카 해 근처에 그 인공위성에 그것들이 떨어졌다. 그 북한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로스와의 인공위성 기술자들이 300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 30명은 돌아갔다고 그러고요. 그 사람들이 돈만 많이 주면 어디든지 가서 핵기술까지라도 나눠줄 만한지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와서 북한에 지금 그 많은 이 핵기술자들과 인공위성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죠. 그건 로스와의 기술자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그 15나 19 옛날 그 미그 비행기 거기다가 이 화약과 폭탄을 장진해가지고 배관 50대가량이 어느 때 명령하든지 그걸 타고 가서 그대로 우리나라인 목표에 떨어져서 자살 폭격하는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 안일하게 무슨 햇빛 정책이니 뭐니 해가지고 내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볼 곳을 제대로 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금 정치나 사회나 경제가 지금 제 질서를 못 잡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보다도 한심한 것은 국가 행사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가 행사에 전국 체전에 제주도에서 이번에 개회하는 걸 보니까 첫 시작이 문화라고 해도 좋습니다만은 상징을 좋습니다만은 돼지 뭐 대가를 싸먹고 거기서 굿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굿하는 것부터 이게 언제부터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굿이 뭐입니까 이게? 국가 행사에 대통령이 앉아 있는데 구슬하고 돼지 대가리에 절을 하고 미신을 섬기고 이단 구슬 점을 치고 이 현대 아파트 앞에 이 한양 아파트 앞에 아주 컴퓨터를 가지고 구슬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컴퓨터 구슬 사람이 모여든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거 지금 우리가 제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준비 없이 때를 알지 못하고 뭐 이렇게 거니 이건 염려하는 사람은 모두 지금 염려합니다. 10월 10일 날 저 북한에서 무슨 김정일의 무슨 뭐 행사하는 모양인데 그 전에 누구 한 사람 암살해가 됐다는가 누구 암살해가지고 와서 공을 세워 됐다는 거예요. 이거 믿을 만한 정복통에 의해서 그 얘기 들을 때에 지금 우리가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도덕적으로 밤낮 부정으로 갇혀 들어가고 하고 이런 동안 이게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시세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먼저 이 때가 어느 때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에 개인면에 가정생활에 사회생활에 이 민족과 나라와 이 모든 우리 사회가 정신을 차리고 이때를 바로 알아야 살 길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불론의 이사갈의 자손 중에 200명과 다른 족속들은 5만 명 12만까지만 200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때가 눈을 뜨고 이때가 어느 때냐 자다가 깰 때라. 오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시세를 밝히 아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라고 말해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뭐 금강산 관광인이 다 이렇게 떠들썩 이거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손을 올려마려고 뭐 다 보려지만은 변화별 트집을 하고 그분들의 술책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네요. 때를 바로 알고 두 번째는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 200명이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 거니 마땅히 행할 것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고, 가정에서도 마땅히 해야 될 알고, 나라에서 마땅히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 우선순위를 알아가지고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바로 해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은 자기가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못하고 자꾸 주변에 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다녀요. 광림교회 집사요, 광림교회 권사요, 광림교회 장로요,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선 책임을 제대로 못하면서 주변에 빙빙빙빙빙 돌리면서 그 둥둥떠가, 이것이 프라이어리티를 보는 사람이고 승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내 교회에서 교회 출석하는 일, 예배 보는 일, 십일조 하는 일, 헌금하는 일,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고 그럴 때 남에게도 영향을 끼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는 사람들 200명밖에 안 되지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승자가 된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1899년에 코로라도주에 작은 정육점을 하던 사람이 큰 백화점을 해서 성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름이 뭐니? J.C. 펜이라고 하는 백화점가입니다. 그가 1971년에 죽을 때 95살이었는데 백화점을 몇 개 만드는 거니? 1660개의 점포를 만들었습니다. 백화점 왕이 되네, 승자가 되는데 그 사람이 여섯 가지, 자기가 승자가 되고 성공한 여섯 가지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첫째는 뭐인 거니? 나는 준비가 곧 승자가 되는 것을 믿느라. 준비. 준비를 바로 아는 사람이 승자가 된단 말이에요. 때를 알고 준비를 오랫동안 갖추는 것. 우리나라 사람 좀 준비성이 급하게 하느라고 없어요. 미국 사람 3년 후에 될 일을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잘 준비하는 사람이 이기는 승자가 된다. 그걸 믿노라 그랬고요. 준비 잘하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히 일하는 자가 승자가 되는 것을 내가 믿노라. Hard work.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자기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추종을 불허하니까 자기가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직이 바로 승자가 된단 말이에요. 정직한 것. 나는 정직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걸 믿어라. 제이시 펜의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뢰가 승자가 된다. 신뢰. 하나님을 믿고 형제를 신뢰하고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승자가 된다. 이 신뢰감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집니다. 신뢰감. 다섯 번째는 나는 정신이 승리하게 됩니다. 정신. 정신이 또렷또렷하고 정신이 분명한 사람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 청년들의 눈동자를 보면은 정신이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를 알 수가 있지요. 눈동자가 살아있는 정신력이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 마지막에는 황금률을 실생활에 응용할 때에 승자가 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우리 나라나 경제나 가정이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땅히 해야 될 일. 제이시 펜인 얘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게 될 때에 위너, 승자가 된다.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의 모든 일이
영향력을 가지고 번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이것은 관리 능력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관리 능력 면에서 뒤떨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가정 주부가 자기 관리를 잘할 때에 가정 관리도 잘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관리한 사람은 나 자신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적은 자원을 가지고 많은 결실을 얻는 관리 능력을 가진 자. 크리스천은 무엇인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시간 관리라든지 에너지 관리라든지 재물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남도 관리해 줄 수가 있어요. 200명은 남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관리 능력 있는 사람. 제가 지난 주간에 오늘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신라호텔에 전무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잠깐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독일 대통령 헤어 초크 대통령이 오셨는데 직접 그 신라호텔을 관할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니? 이번에 이 독일 대통령은 것은 국빈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모든 경비를 댑니다. 그 80여 명이 와서 묵다 갔는데 그분 얘기가 매 이 독일 대통령 헤어 초크 대통령이 쓴 것이 매일 타올 두 장밖에 안 썼고 타올 두 장밖에 그 다음에는 미니바에 콜라 한 통 잡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룸서비스에다가 잡수는 하나도 없었고 아무것도 꼭 호텔에 타올 두 장만 쓰고 모든 사람이 그러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청소하던 사람이 놀란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이 그 소문이 나고 신문에도 났어요. 이거는 대통령 자신이 자기 관리를 잘하니까 전 독일 사람이 그 관리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관리를 제대로 뭘 할 줄 모르는 사람 남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대통령 자신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일에 가보면 음식 맛이 독일은 이 무슨 이렇게 양념을 치는 법이 없어요. 이 독일 맛이 독일의 음식 맛이 제일 다니다 보면은 별로 특정한 음식은 까닭은 그렇게 소박하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거치장스럽게 안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 용서하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일행이 전기입니다. 전에 용서하세요. 이거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의 일행이 일본에 수상하고 회담하는데 백불하는데 온천지대 갔어요. 거기 갔는데 그 옆에 신관이 새로 지은 신관을 몽땅 얻어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쓴 돈이 없는 건 일본 돈으로 3억 엔을 썼습니다. 그 유명한 백부 온천 호텔인데 그런데 그걸 다 돌아본 일본의 청소부라든지 만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니? 뽕꾸라상 됐으네. 뽕꾸라는 뭔지 아세요? 바보들이 바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대조적이라 그러니까 IMF가 안 터지겠어요 이게? 관리 능력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돈 쓰고 다니게 저번에 이 헤아 초크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빈을 우리가 돈 다 대주는데 타올 두 장씩밖에 안 썼다 그 얘기요. 자기 관리 능력이 제대로 있어야 남에게도 영향, 가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차리자 그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잘 관리한 자기 관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웃은 얘기가 유머와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원리를 설정을 하고 이 강연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여러 차례가 강의를 하는데 운전사가 운전을 하고 모시고 다니면서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뭐 수십 번 듣고 나니까 자기도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대학에 먼데 운전하면서 모시고 가면서 아이슈턴 박사님, 그 아이슈턴 박사 오늘도 상대성 원리 강의할 것입니까? 아, 그거 해야지. 그 강의는 내가 수십 번 듣다 보니까 나도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한번 하면 어떨까요? 그러더니 아, 그래, 그렇게 해요라. 그러면 내가 그 예, 운전 기사의 모자라든지 옷을 갈아입고 그 대학에서 내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당신이 아인슈타인을 가서 상대성 원리 강의하시오. 그래서 운전 기사가 거기 대학에 들어갈 때 아인슈타인 복장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인슈타인이 운전 기사로 모시고 가서 소개를 하고 그러고서 강단에 섰습니다. 아, 뭐 수십 번 들었으니까 유창하게 물듯이 상대성 원리를 강의를 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옆에 앉았고 아인슈타인은 저기 앉았고 강의를 잘하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눈을 꺼뻑고 뭐 잘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석학도에서 손을 번쩍 들더니 아인슈타인 박사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복잡한 학적인 그런 질문을 하는데 이거 대답할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이 운전기사가 윗드가 있어가지고 그 복잡한 문제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도 그런 거요? 그런 단순한 문제는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어. 내 운전기사에게 좀 물어보시오. 이러려고. 그래 아인슈타인 박사가 와가지고 그 대답을 다 해. 그래 그런 단순한 것은 우리 기사가 다 해요.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너무 내용 없이 흉내만 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흉내만 내다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얼마나 충실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가. 승리하는 자는 내 관리를 잘하고 내 인격 관리를 잘하고 내 이웃까지 관리하는 이런 자가 실력 있는 자요,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관리를 제대로 하는 자. 마지막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여기 수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행어를 정제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수불론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걸 말합니다. 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사회가 어지러워질수록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가르치기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한결같이 충성된 마음, 교회 내에도 충성된 마음, 한결같은 마음. 뭐 이 사회가 분들어지면은 마음을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기웃기웃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나니라.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와 같아서 그는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은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어려울 때수록 끝까지 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할 때에 그 승자가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체험을 가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일편단심 헌신하고 목숨을 바쳐서 충성한 까닭에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도 그 후손들을 누가 돌보았습니까? 다윗이 다 돌보았어요. 이 시대는 두 마음을 품은 자 원치 않습니다. 한 마음을 품은 자, 충성된 자, 한결같은 사람. 이것이 신앙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결같은 사람, 복된 사람, 충성된 사람, 은혜를 주시고 승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제 방에 오신 분 한 분이 간증을 하셔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요 2부 예배에 성가대에 있는 홍윤호 권사님, 홍윤호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 회사 이름 대도 되겠죠. 에너지 관리공단의 이사로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인이 모인 건 부이사장이 되길 원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호렙산 기도회 때도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서원 기도를 서는 예물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첫 마디가 모인 거니 목사님 나 목사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목사님 시킨 대로 온전한 11조 하고 자기가 부이사장이 되고 싶은데 부이사장의 봉급까지 알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사로 있지만 부이사장의 봉급의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다니 될 줄로 믿고 그러면서 그저 목사님 시킨 대로 뭐 눈물이 글썽글썽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저 목사님 시킨 대로 하면 될 줄로 믿고 그저 호렙산 기도로 시작을 해서 이 부이사장이 될 것을 믿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청와대에서 발령하는데 뭐 전혀 자기 이름이 거론되지도 않더라는 얘기예요. 알아보니까 아 이럴 수가 어딨냐. 그런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자기를 방해했던 사람이 다 제거되고 자기가 부이사장이 됐어요. 그러고서 첫 봉급을 그대로 내가 2부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대로 명함을 찍은 거 그대로 가지고 목사님이 제 첫 봉급입니다. 목사님 시킨 대로 했더니 됐습니다. 그저 한 일편단심 주님만 붙들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부이사장이 됐습니다. 지금은 다 퇴출이요 뭐이요 다 잘라버린 이 사람은 승진했습니다. 여러분 인어가 낙 그 폭포수가 떨어졌는데 그걸 올라가는 겁니다. 에? 마찬가지로 일편단심 그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충성을 다할 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자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한 자, 시세를 아는 자,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자, 사람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자, 선택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이 이 싸움에 이겨야 되겠습니다. 승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세를 바로 알고 결단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주도 싸우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